대자연의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만끽할 수 있는 제주. 잠시 풍경 감상을 했다면 다시 명물대장을 찾으러 가야죠. 온갖 특산물이 다 모여있는 제주의 대표 재래시장. 이곳에 제주의 명물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KBS 생생정보에서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이 시장에 명물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 아, 네,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하고요. 이 뜨기만 하면 사람들이 사진 찍기 굉장히 바쁩니다. 아, 스타입니다. 완전 귀여워. 귀여워? 완전 귀엽대요. 너무 귀엽네. 장사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장사를 잘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지나가는 손님들을 다 끌어들여요. 저쪽에 가시면 엄청 멋진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가 있어요. 네? 고양이요? 오늘의 명물대장이 고양이? 시장 상인들이 알려준 대로 가보니 사람들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고양이 발견. 장화신 동글동글 인형처럼 귀여운 외모와 손님들 마음을 녹이는 초롱초롱한 눈빛. 시장의 판매왕이자 애교왕으로 불리는 명물 고양이 양이를 소개합니다. 15살이요? 그런데 요 녀석 아침부터 꽃단장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깔끔하죠? 손님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기 몸 닦는 거잖아. 아버님, 네. 아버님. 지금 사람 같은 모욕하고 깨끗이 이제 하루 이제 일과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양인의 가게는 해산물이며 과일 기념품까지 없는 것 빼곤 다 있는데요. 출근 준비도 마쳤겠다. 슬슬 실력 발휘하러 가볼까요? 갑니다. 여기가 내 자리다옹. 양이가 전용석에 앉으면 본격 장사 시작입니다. 혹시 양이가 손님이 오면은 하는 행동들이 좀 있나요? 조금 눈빛을 조금 그쪽으로 시선을 마주치더라고요. 조금. 네. 손님한테요? 네. 양이의 첫 번째 장사 비법. 강력한 눈빛 보내기. 어, 귀여워. 아, 지나칠 수 없어. 아, 귀여워. 어, 쳐다봐. 손님들 발길 잡기에 성공했다면 다음은 2단계. 마음에 드는 손님을 골라 치대기 작전에 아, 들어갑니다. 이런 거는 뭐. 내가 찜했다옹. 얼추 손님 마음이 넘어왔다 싶을 때 끌고 가야 마지막 주 특히 온몸의 귀여움을 끌어모아서 치명적인 매력 한 방을 날려주면 어이구. 이래도 안 볼 거야? 이리 오라. 요 애교 덩어리를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이래도 안 보냐옹. 아, 진짜 귀엽다. 귀엽다.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냐? 그래도 우리 집 가자. 고양이 맞아요? 고양이가 원래 이렇게 한 군데 안 있고 돌아다니는데 얘는 엄청 가만히 있네요. 떡하니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사람들 눈엔 신통 방통할 따름. 누가 뭐 파는 거야? 어? 사장님, 자 이제 크런치 하나만 주세요. 고양이 좀 해주세요. 아이고, 살 수밖에요. 야, 간다. 안녕. 자석처럼 손님을 끌어들이는 마성의 양이. 망고 사고 싶지? 양이 닮은 망고 하나 사갈까? 아, 뭐 사시는 거예요? 네, 양이가 유혹해가지고. 네, 고맙습니다. 장사 잘하네요. 양이 안녕. 다음에 또 만나. 제주도 올 수 있으면 가요. 오늘도 단골 손님 만들기 성공입니다. 양이가 영업을 잘해요. 영업을 잘해. 야. 우리 양이는 복등이야, 복등이. 유명 인사답게 팬 서비스도 확실하게 해주는군요. 양이가 시장의 명물이 된 지도 15년째. 이젠 사람들이 자기를 예뻐한다는 걸 아는지. 보러 와준 손님 한 분 한 분에게 추억의 한 컷을 선물해주고 있답니다. 아, 이렇게 사진 찍을 때까지 정말 기특하지 않나요? 사람 마냥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원래 평소에도 고양이 좋아하는데 이 고양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지금 보시면은 통통해가지고는 귀엽고 아, 되게 얌전하고 제가 밥 먹고 앉아있는 포즈랑 똑같습니다. 장사랴 쏟아지는 아, 애정공세 받으랴 정신없는 한때가 지나가고 아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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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잠해졌다 싶을 때 양이도 잠시 휴식 시간에 갔습니다. 양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원할 때마다 쉬게 한다죠. 사람하고 똑같아요. 사람도 쉬어야 되듯이 이것도 조금 있다가 들어가고 밥 먹고 뭐 화장실 가는 시간 있고 가서 휴식 좀 하다가 또 나오고 그래요. 가족들에겐 아, 늘 고맙고 대견한 양입니다. 아, 귀여워. 양이와의 인연은 15년 전 우연한 만남에서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양이가 들고양이 새끼거든요. 어미가 사람 타면은 물고 도망가잖아. 제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 그 물고 가다가 우리 양이를 떨어뜨려 붙는 거야. 젖을 못 먹으니까 요만해가 호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조금만 있어. 어떻게 젖도 한번 못 먹었는데 주사기로 유먹이면서 키우다 보니까 거기 살아나. 살아나갖고 조금씩 하니까 이제 정이 들죠. 정이 들죠. 커가는 순간순간이 소중해서 매일 사진도 찍어뒀답니다. 아유 너무 예쁘지. 아기 때 너무 예쁘다. 여보다 예쁘죠. 발바닥 좀. 어미 정도 못 느껴봤을 녀석이 안쓰러워서 지극정성으로 양이를 키운 부부. 가게에서 15년을 함께 살다 보니 양이는 이 집의 막내딸이자 시장 사람 누구나 아는 명물이 됐습니다. 양이야, 어이구 우리 양이 장사 잘하고 있어요. 엄마 옥돔 튀겨줄까? 어? 양이. 옥돔. 기다려. 양이는 올해로 15살. 사람 나이로 따지면 80에 가까워진 만큼 기력 회복이 이야,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귀한 옥돔 양이 먹어야죠. 아니 양이가 파는 게 있으니까 먹어야죠. 옥돔, 제주 옥돔 우리 먹는 거 비싼 거. 저도 잘 못 먹는. 한 마리가 몇만 원이야. 아니 그러니까요. 데이갖고 다른 거는 고기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이게 고기인가. 저도 못 먹는 옥돔인데. 부러워한다, 부러워한다. 이야. 자식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른 게 부모 마음이라더니 좋은 건 늘 양이 먼저 챙기는 엄마. 이렇게 부어가지고. 복덩이한테 이 정도 정성은 필수죠? 부러가지고. 부러져, 이 편당 되면 안 되니까. 뜨거우면 안 먹어.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벌떡 일어나서 내일 먹던 거예요. 엄마가 튀겨주니까 맛있지? 아이고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다고 엄마가 옥돔 튀겨준 거 잘 먹네. 잘 먹는 거 보면 기분이 좋아. 최고로 좋아. 안 먹으면 어디가 아픈가 싶어가 걱정되고 잘 먹으면 너무 좋아. 키운 정도 있겠지만 양이를 애지중지하게 된 사연이 또 있다는데요. 3, 4년 됐는가? 내가 이제 문을 열다 보면 우리 콘테나가 많거든요. 콘테나를 잘못 들이갖고 내가 넘어졌어, 뒤로.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그냥 어떻게 막 그냥 도와주라는 식으로. 엄마, 아우, 야야, 아우, 엄마 아파, 아파. 너무 울더만은. 엄마 이제 괜찮네 하니까 그제서 목소리가 들렸지. 난 깜짝 놀래. 아, 이래서 짐승이 주인을 살리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다니까. 말은 못해도 마음이 통하는 소중한 존재. 그렇게 양이는 운명의 단짝이 됐습니다. 한때는 장사하기 바빠서 끼니를 거를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양이를 만나고부턴 이런 여유도 생겼죠. 네. 앞에 양이가 있으면은 편안하게 먹지. 사람이 손이 딸려도 가위 때문에 안 가고 서가 있어. 한 사람 역할이 되는 거야. 가위가. 아, 다시 일하러 가볼까요? 아, 이걸 알고 온다는 것도. 때마침 교대 근무에 나서는 양이. 다시 실력 발휘 들어갑니다. 귀여워. 고양이의 눈빛으로 손님을. 시선 끌기에 이어 치명적인 애교 눈빛 날려주시고.
양이의 몸짓 하나하나에 손님들 마음은 무장해제. 장사의 신이라 불러도 되겠죠? 귀여워요. 기특해. 어? 뭐가 기특해요? 아, 이렇게 저희도 놀고 있는데 이렇게 일하는 게 너무 기특해요. 요즘은 양이의 실력이 전국으로 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부터 찾아오는 손님도 늘었답니다. 이 끝없는 인기를 보면 아시겠죠? 그러네요. 몇 년 전에도 여기 왔었는데요. 그때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올해는 좀 없을 것 같았는데 이 씨가 되게 좀 반갑네요. 이게 또 몇 년 만에 보니까 좀 어때요? 아, 되게 좀 스카바 새로운 것 같아요. 엄청 반갑고 아, 친 것 같은데요? 지나가다가도 반갑게 이름도 불러보고 만져도 보고. 또 한 번 인기몰이를 마친 양이일. 이번엔 아빠가 빚질 서비스에 나섭니다. 시원해. 아이고, 시원한 거 꼬리를 달랑달랑달랑달랑달랑 흔들어요. 온 마음을 주고픈 소중한 존재. 우리 양이하고 서이스로 엄마 아빠랑 가족 사진 한 개 찍어주세요. 가족 사진이요? 네. 세 분이서? 응. 얘가 가족이잖아요. 15년 키면. 저 찍겠습니다. 웃어주세요, 아버지. 하나, 둘, 셋. 양아, 여기. 하나, 둘, 셋. 가족이란 이름으로 이어진 양이와 부부의 소중한 추억들. 양이야, 엄마하고 좋은 인연이 되게 만났지만은 하늘에 대해서 먼저 엄마가 먼저 갈지 양이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은 하늘나라에서도 만나갖고 엄마하고 딸하고 자식처럼 지내자. 사랑한다 우리 양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제주의 매력 부자 고양이 양이를 제4호 명물대장으로 인정합니다.